사실 이제 이동관 위원장의 자진 사퇴 문제가 나온 거는 좀 한 1, 2주 됐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그 탄핵안이 한라로다 할때 원래 이제 윤 대통령의 기존의 입장은 뭐냐면 법적인 문제는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게윤 대통령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도 탄핵안을 6개월의 공백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9대0으로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정을. 그러니까 이윤 대통령이 이제 법조인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굉장히 중요시해왔던 게 그동안의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관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저 다른 부처와는 달리 이 방통위 같은 경우는 5명의 상임위원이 협의제 기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문제는 지금 딱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위원장이 이게 지금 탄핵 소추가 돼버리면 업무 정지가 되면 방통위 전체가 업무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가 차관이 대행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그때부터 좀 심각하게 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이동관 위원장이 본인의 결심이 선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부산 엑스포라든지 뭐 등등을 하면서 너무 이제 국정에 있어서 너무 이제 그 어떤 좀 강하게 밀고 나간 아니냐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신 목적도 있다. 그렇죠. 그런 감안하면서 뭔가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정상화시켜야 된다. 왜냐, 이 방통위를 볼모 잡아서 한 6개월 동안 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다툼 필요는 있겠지만 나중에 기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6개월 동안 방통위 업무가 중단돼 버리면 방송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 책임은 결국은 정부한테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절박성이 있어서 제가 듣기로 어제 저녁부터 아마 여당 내부와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주장이 있었고 이동관 위원장 본인도 그런 의사를 비쳤고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이 문제가 결정이 돼서 아마 이렇게 오늘 사퇴 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